현재도 명작으로 불리는 대전 액션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2, 그리고 그 게임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가 일본이 아닌 미국 헐리우드에서 제작돼 개봉되었으며, 당시 최고의 액션 배우로 활동하던 장클로드 반담이 주연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초호화 캐스팅과 제작비에 비해 영화 내용은 원작과 전혀 달랐으며 작품성도 좋지 않은 평을 받았죠. 스트리트 파이터 원작의 주인공은 류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선 미국 캐릭터인 가일이 주인공이죠. 가일 역할을 맡은 배우 장클로드 반담은 정작 미국인이 아니며 국적은 벨기에입니다. 원래 모탈 컴뱃 실사판 영화 자니 케이지 역으로 먼저 제의를 받았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제의를 거절했는데, 이후 1995년에 개봉한 모탈 컴뱃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초대박을 거두게 되자, 만약 반담이 모탈 컴뱃 영화에 출연했더라면 리우캉이 아닌 뜬금없이 자니 케이지가 주인공이 되었을 것이고 흥행도 실패했을 것 같군요. 원작을 파괴하는 작품성으로 인해 평가는 좋지 않았지만, 모탈 컴뱃 이전 상업적으로는 성공을 거둔 최초의 게임 원작 영화입니다. 어찌 보면 기존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우베볼이 메가폰을 잡고 스트리트 파이터 이름만 붙여도 성공했을 거라는 평도 있죠. 극 중 바이슨 장군으로 나온 배우 라울 줄리아는 골든글로브 시상식과 에미상 시상식에서 6개의 상을 탄 연기파 배우였습니다. 스트리트 파이터 속에서도 가장 연기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 영화에 출연하게 된 이유는 순전히 원작 게임을 좋아하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밝혔죠. 하지만 촬영 종료 후 사망하여 유작이 되고 마는데, 초밥을 먹어 식중독으로 사망하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화 촬영 당시에도 이미 복부암 수술로 인해 얼굴이 많이 야위어지는 등 건강에 이상이 있었지만, 연기에 대한 열정과 아이들을 위해 촬영 스태프들에게 밝히지 않고 병을 참으며 끝까지 마무리한 것이죠. 게임 원작을 가져왔지만 영화 속 내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바이슨 장군은 악의 조직 섀도루가 아닌 동남아의 가상국가 샤달루의 독재자로 등장하고, 유아케는 사기꾼으로 등장하죠. 류의 라이벌로 유명한 사가트는 불법 무기 안거래상 조직의 두목이며, 베가는 사가트의 쫄따구, DJ와 장기F는 원작과 전혀 다른 이미지에다가 바이슨을 돕는 악역입니다. 출리는 기자, 발로고와 혼다는 출리의 조력자며, 특히 혼다는 일본인이 아닌 하와이 사람으로 나오죠. 케미와 썬더워크는 가일의 부하로 나옵니다. 발심은 요가와 전혀 상관없는 인도 박사로 등장하죠. 게임 속에선 여러 장품 기술들이 난무하지만 영화에선 현실적인 고증을 위해서인지 파동권은 나오지 않으며, 그나마 가일의 서머설트킥, 유아켄의 어설픈 원작 기술, 바이스는 사이코 파워 대신 슈트에 장착된 특수장치로 전기 기술을 사용합니다. 게임 속 블랑카는 브라질 야생에서 전기 뱀장어와 싸우다가 돌연변이가 된 캐릭터인데요. 영화 속에선 달신 박사에게 개조돼 괴물이 되었고, 놀라운 점은 찰리 내시가 블랑카가 됩니다. 찰리와 블랑카는 서로 별개의 캐릭터지만 영화 속에선 찰리와 블랑카가 동일 인물이라는 만행을 보여주죠. 게임 속에 없던 캐릭터들의 플레임이 영화 속에서 등장합니다. 윌리엄 가일, 장 출리, 류 호시, 카를로스 찰리 블랑카, 빅토르 사가트. 하지만 캡콤에선 이 영화를 흑역사로 보기 때문에 플레임을 정식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영화를 배경으로 만든 게임이 제작되었습니다. 영화와 마찬가지로 악평을 듣는 게임이지만 이름값 때문에 의외로 흑자를 보기도 했죠. 최대한 원작 게임과 비슷하게 의상과 기술을 넣었고,
모탈 컴뱃을 의식해서인지 실사판이지만 너무 따라하다가 시스템까지 가져오는 만행을 저질러버립니다. 이 게임은 사실 외주 회사가 만들고 캡콤 USA는 유통만 담당했는데요. 정작 캡콤 본사에서는 이 게임을 흑역사로 치부하며 다신 나오지 말아야 할 사례로 교훈을 삼고 있죠. 놀라운 점은 영화 속에선 등장하지도 않던 고우키가 등장합니다. 이 영화를 주제로 한 미국 TV판 애니메이션까지 존재합니다. 영화와 똑같은 플레임으로 등장하며 파이널 파이트 캐릭터와 더 많은 에피소드들이 추가되었고 영화 속 설정이 이상했던 캐릭터들이 원작처럼 돌아왔죠. 하지만 주인공이 가일인 건 똑같습니다. 영화에서 일본 자위대 소속의 대위 사와다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는 원래 게임 속 페이롱입니다. 이소룡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페이롱 역할로 실제 이소룡의 아들인 랜들리를 캐스팅하려 했지만 영화 크로우 촬영 중 불의의 총기 사고로 사망하는 바람에 무산되었죠. 이후 급하게 페이롱이라는 캐릭터를 사와다로 바꾸게 되었고 TV판 애니메이션과 게임에도 사와다라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특히 게임상에선 오리지널 캐릭이 아님에도 큰 인기를 가졌었죠. 캡콤 본사는 사와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20년이 지나서야 정식 캐릭터로 인정해 신비의 무사란 컨셉으로 스트리트 파이터 독감에 추가하게 됩니다. 1994년 개봉 당시엔 영화가 큰 호평을 받았으며 모탈 컴뱃 대박 성공 사례와 비교되는 등 수십 년간 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철권, 킹 오브 파이터, 데드 오어 얼라이브 등의 쓰레기 실사판 영화들이 등장했고 스트리트 파이터 출루의 전설이란 영화마저 쫄딱 망하게 되자 기존 스트리트 파이터 영화가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철권과 킹 오브 파이터는 동양인 주인공을 백인으로 만들어버렸고 출리의 전설마저 원작 고증을 무시하고 출리를 혼혈화로 만들어버렸죠. 물론 기존 스파 영화도 인종과 국적을 바꾸긴 했지만 류를 백인으로 만들진 않았기에 모탈 컴뱃을 제외한 격투게임 실사 영화 중 그나마 상위권이란 평이었죠. 2014년 역대급으로 원작을 잘 재현한 스트리트 파이터 전설의 귀환이 나오면서 장클로드 반담의 스트리트 파이터는 다시 묻히게 되죠.